자,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? 윗면이 유리로 뒤덮인 돔 형태의 연구소 천장에 엎드려 밑에 있는 상대 관음하며 관찰하는 존버! 낙하지 점 오류로 자칫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숙련된 존버맨의 발재간으로 가뿐히 위기를 넘긴 뒤 산란기 때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가장 높은 장소로 올라가려 했으나 닭 쫓던 개들 마냥 총으로 지저대는 1층 주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층 아래인 유리바닥에 철석 붙어주도록 한다. 한창 꿈나라로 가려고 하고 있을 때 밑에집 층간소음 때문에 잠에서 깬 김계정,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전략으로 간다. 이게 무슨 소리렴? 이 정도 쿵쿵대니 슬슬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1층 집. 에라이, 내가 나가고 만다. 이겼다. You what? 그렇다. 사실 지금까지 찍은 영상은 다시 보기를 녹화한 것으로 김한해와 파라목 구경하러 왔다가 각이 나올 것 같아 지금 부랴부랴 본게임 녹화를 시작한 것이다. 쓸데없는 TMI를 하고 있던 중 발견한 야생의 기린 한 마리를 유혹하는 한 남자. 이윽고 모든 전투가 끝나고 드디어 자기장을 처음 보는 김계정.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. 무서운 건 자기장이 아니라 기다리다 성난 김한해가 내 쪽으로 돌진해오고 있다는 사실. 여유롭게 춤을 추고 있을 때가 아니다. 지금은 한시라도 더 빨리 김한해로부터 안전한 위치를 찾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. 라곤 해도 마땅히 숨을 공간이 없는 위치. 어쩔 수 없이 처음 계획대로 마지막 남은 한올의 머리카락처럼 자신감 있게 우뚝 솟은 안테나에 올라가주도록 한다. 이런 젠장. 한동안 몸무게 신경 안쓰고 육류 위주로 처먹어서 댕댕이의 살이 너무 찐 탓인지 얇디얇은 안테나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다. 그렇다면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자. 죽음 어서오고. 하지만 사람 인생사, 한치 앞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. 나를 처단하러 온 김한해가 오히려 먼저 골로 가버린 상황. 이윽고 자기장이 나를 덮치고 생명선의 한계점이 보일 쯤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답게 최후는 아내 옆에서 맞이하도록 한다. 크으, 개멋있어. 응? 김한해 어디 갔노? 김계정 국룰 존버 더빙은 이트부터 시작. 가볍게 낙하산을 전개해준 뒤 스무스한 착지. 그 뒤 자기장이 잡힐 때까지 자기장의 신에게 올리는 후회의 춤을 추도록 한다. 자기장이 오지게 잡힌 부분 춤질은 이만하고 1층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엎드려 기다려주도록 한다. 춤추는 건 뭐 참지.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고 있던 그때 뭐야 저 새끼. 하지만 혹시 저 녀석이 1층 세입자로 들어올지 모르니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해준 뒤 다시 혼신의 힘을 다해 이쪽으로 오라는 호갱의 춤을 추도록 한다. 그 순간 이쪽으로 다가오는 라이더 녀석 보급품을 노리는 모양이니 응원해주도록 하자. 드디어 보급품을 손에 넣은 녀석들. 엄마의 마음이란 게 이런 것일까. 이윽고 목적을 달성한 녀석들은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 집주인이 변태인 연구소에 접근하게 되는데 자기장도 좋겠다. 냉큼 내려가 처음 계획한 대로 반응을 시작해주도록 한다. 그 순간 들리는 폭발은 그로 인해 녀석들의 움직임이 멎었다. 이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. 이렇게 정체 상태인 와중 만약 뒤쪽에서 적들이 온다면 틀림없이 중간에 낀 나는 순식간에 발견당해 웅코 뜰 새 없이 제거당할 것이 분명. 그때 문득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. 왔구나 나의 아기 고양이. 일단 지금은 주변이 소란스러우니 소강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한다. 자기장 넌 미친놈이야. 자기장도 찰떡이고 주변 소음까지 없는 지금이 청금 같은 타이밍이다. 뭔 소리지? 이런 변태 짓을 해도 자기장은 내 편. 죽을 때까지 괴롭혀주마. 좋다. 이렇게 된 이상 녀석에게 최후의 즐거움을 선사시키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자. 쉿, 어디 갔노? 그래, 정체도 모르는 놈한테 죽을 바에 익숙한 너한테 죽으러 가겠어. 씨발! 전판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기엔 싫으니 이번엔 타깃이 보이자마자 눈 오는 날 강아지 마냥 미친 듯이 쿵쿵거릴 예정이다. 줄까? 날 버린 자기장의 신에게 온몸을 이용한 버큐를 날려준 뒤 내 몸이 이끌리는 방향으로 울곳이 나아가도록 한다. 그렇게 하염없이 달려가다 마주하게 된 미확인 비행물체.
어쩌면 이것의 정체는 머리카락을 향한 꽈찌쭈의 강력한 바람이 보여준 반영이 아니었을까. 꽈찌쭈의 염원은 뒤로 한 채 인구의 달리기 끝에 도착한 비밀의 화원. 야! 나는 꽃님이다! 촉! 개멋져. 자기장에서 살짝 벗어나 있으니 안전하게 조금만 움직여 자기장에 인해주도록 한다. 아니 대체 어디서 들킨 거야? 와, 수풀 없는 타이밍에 딱 들킨 거 봐. 운도 진짜 지지리도 없네. 뚜뚜뚜뚜뚜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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